오늘 제가 준비한 차가 또 있습니다. 혈자리 아니에요. 차 여기. 어 그게 뭐 무슨 꽃이야? 국화. 국화 꽃. 아 국화 꽃. 강국차예요 혹시? 맞아요. 제가 강국차를 준비했는데 깬이 이렇게 한번 분위기 잡아본 이유가요. 혹시 국화의 꽃말 아세요? 꽃말 뭐예요? 뭐예요?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짝사랑이요?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집사람만 사랑을 하긴 했는데 네. 짝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오늘의 설레지, 강국차, 짝사랑. 제가 준비한 강국차 두근두근 티입니다. 두근두근 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 말린 국화도 요즘 많이 팔고 그쵸, 있지만 그쵸. 생국화를 이용할 때는요. 일단 생국화를 1분 정도만 살짝 쪄주세요. 아. 네. 찌고 나서 방 안에 신문지를 깔아놓고요. 햇볕에 말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한 두 번 정도 해주시고 바싹 말랐으면은 프라이팬에 한 번씩 덮어주세요.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국화 잎이 마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국화는요, 한의학에서 주로 몸을 좀 데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런 어떤 혈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또 고혈압이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약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국화 대부분 차 끓일 때 어떻게 하죠? 물 넣고 같이 팔팔팔팔 끓이죠?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비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비법은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국화, 말린 국화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불을 올리고 네. 물을 넣고요. 한 100도씨까지 팔팔팔팔 끓이게 되잖아요. 이제 팔팔팔팔 끓는 상태에서 꽃을 같이 넣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꽃잎이나 사실 생잎은 그 향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너무 팔팔 끓는 곳에다 놓고 오래 삶게 뭐 끓이게 되면은 그 향이 다 날아가요. 네, 유효 성분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꽃잎이나 찻잎은 끓인 다음에 살짝 식혀서 해야 되는데 차현환 교수님 우리 국화에 대해서 조금 또 해주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국화에 이제 비타민 C가 있는데 이게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열을 좀 떨어뜨리고 국화 잎을 넣는 게 훨씬 더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끓이고 나서 이제 다 끓은 상태에서 끄고 한 국화차 국화꽃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만 넣어주시면요. 넣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제가 미리 좀 준비해왔어요. 다 된 거예요? 네. 팔팔 끓이지 말고 한 70도 정도 식혀서 그렇죠. 말린 국화 넣고 우리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넣어놓고 뭐 한 10분 정도? 한 5분에 10분 정도 있으면 색깔도 예쁘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저게 이 가을에 저 국화차 향이 아주 좋죠. 네. 색깔 한번 봐보세요. 네. 이쁘네요. 색이 있어요. 그냥 맹물이 아니고 색깔이 있어요. 이거 한번 마시면서 또 두근두근 티 아니겠습니까? 심장 두근두근 뛰게 해주면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되고 또 이 추운 날씨에 아주 네.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화차까지 네. 보여주셨는데 네. 저 국화차 한 잔 정도 해야 도만간 가을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맞아. 바로 저울로 가버려가지고.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